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그렇게 포부까지는 아니고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거든요.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체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세월을 못 이긴다 이래가지고 욕심낸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세월을 갖다 이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세월의 한계가 느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양만큼만 오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상이 오면 과부하 걸리면은 도로 화가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건물이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올해 한 해는 그래도 뭐 이럭저럭 그래도 참 잘 지내온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뭐 아프지도 안 하고 뭐 힘들지도 안 하고 그냥 뭐 손님도 꾸준하고 뭐 일도 적당하게 또 할 때도 하고 쉴 때도 좀 쉬고 뭐 뭐든지 적당한 선에서 올해를 이제 다 이제 넘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로 인연을 잡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제 잘 지내시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건강을 많이 치고 들어오는 해가 돼요. 그것 때문에 저 자체부터 걱정이 돼요. 저도 이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 내가 세월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이제 욕을 자꾸 하는 이유는 남한테 약해 보이기 싫으니까 자꾸 힘이 줄어들더라고요.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줄어들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내가 약한 모습을 상대한테 안 보여주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강한 이미지를 내보이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욕을 자꾸 하게 되던데 어느 누구라도 세월은 비켜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자년에는 어느 누구라도 건강을 갖고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도 많이 신경을 쓰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든 분 그리고 저에 대한 구독자분들도 또를 또 저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늘 이렇게 접속해서 지켜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각각 가정에는 묵은 해는 사그리 아주 속 시원하게 흐르는 물에 다 흘러보내시고 새롭게 밝아오는 이게 새해의 경자년에는 다들 가정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모든 가정에 다 건강하게 뭐 오래 살고 못 살고는 하늘의 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은 건강하시라고는 내가 꼭 좀 빌어드리고 싶고 마음으로라도 빌어서 내가 그걸 하시기를 내가 발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봐주고 하면서 너무 사주를 갖다가 함부로 말을 하고 입을 쫓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조심히 하느라고 때로는 입을 닫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있는데 뭐 어쩝니까 이제 무고가는 세월은 이제 세월 보르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적응을 해가 살아야 되는데 아 경자년이 이렇더라. 그러면은 내가 뭐 건강 따로 있습니까? 밥 잘 챙겨 드시고 남 잠 잘 때 잘 자고 이 세 가지 3대 원칙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은 건강하고 잘 사시는 거거든요. 이게 두루두루 각각 가정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현통하시라고 다 발언 드리고 기도 올립니다. 고맙죠. 감사하죠. 그죠? 모든 이게 구독자분들이고 저를 또 애청해져가지고 보시는 분 어떤데는 뭐 고맙다 감사하다고 또 문자 올려주니까 그것만큼 또 고맙고 감사한 건 없어요. 없는데 뭐 저로서는 뭐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자년 한 해도 저도 좀 이래 나이 더 먹기 전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양로원이가 뭔가 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양원 그거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그 돈을 좀 벌어서 가서 저축을 해놔야 그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많이 좀 이래 착착 구독을 좀 하셔가지고 요양원을 갈 수 있는 돈 좀 벌게끔 좀 해달라고 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각각 가정에 만복의 깃들기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부 납장합니다.